악기를 만드는 것부터 연주까지 오직 혼자 힘으로. 과외 기타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주법이 지금. 수많은 연습 끝에 정확한 음을 짚어내게 됐다는데. 자유자재로 다루시네요. 가요에서 팝송, 가곡까지 레퍼토리 또한 무궁무진하다. 소리가 구슬프기도 하고 원곡보단 좀 슬퍼요. 그 음악기 연주하다 말고 난데없이 트럼펫을 꺼내드는 할아버지. 트럼펫도 불 줄 아시나봐요. 트럼펫은 불 줄 아세요? 그래? 전혀 모르죠. 아, 불 줄은 모르시고. 예, 예. 들으면 봤나? 트럼펫을 손으로 연주한다는 사실. 이런 일이. 아 이걸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소리가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의 그 소리가 이제 아 이쪽으로 가요? 예. 정폭이 돼 가지고. 예. 정폭이 돼서 이 관을 통해서 아. 이제 이 트럼펫 피스 입으로 부는 쪽에서 이 관을 통하면서 돌면서 이제 나팔 소리로. 바뀐다. 완전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거야말로 세계 최초 손으로 부는 트럼펫. 군인들이 싫어하죠. 아침에 기상 나팔. 버려지는 배품으로 만든 할아버지의 기상천외한 악기들. 평소 음악에 대한 무한 애정이 있었기에 이런 악기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나에게는 치료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활력이요. 치료제라. 자칭 음악 전도사라는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만든 악기들 화려한 외출을 한다. 그런데 좀 뭐 머리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도 놀라서 쳐. 한 여자만 아니, 사실 할아버지의 변신도 오죠. 한 봉사단체에 속해 있는 할아버지는 직접 만든 악기를 들고 종종 사람들 앞에 선다는데 공연을 앞두고 긴장했는지 매무새를 다듬고 또 다듬는다. 멋있어요. 오늘 무대에 서잖아요. 네. 머리도 좀 바꿨고. 다른 사람 같아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연주 차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선곡. 구슬픈 도마 기타의 음색이 전통 가요와 잘 어울려지는데. 네. 어울려요. 옛가을의 분위기가. 맞아요. 역시나 관객 반응은 최고. 이번엔 비장의 무기 지팡이. 베니보인가 보네요. 난생 처음 보는 악기가 줄줄이 등장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어르신들. 아유, 어째 지팡이가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단가. 줄을 당기는데 그것이 이제 딱 이런 게 멋지게 일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박수 찍어 말입니다. 결국 직접 튕겨보겠다고 나서는 어르신. 아, 생각보다 쉽지 않지? 간단해 보이는데 악기가 소리가 현하게 나오는데 너무 소리가 연하면서 철학이에요. 구슬퍼요.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배품 악기. 특히 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운 소리가 나죠? 그냥 좀 스레이프에 맞서 끝나보죠. 이 깊은 인생은 인생 태물이다. 한번 차지하고 이렇게 그냥 절망 상태에 있는 불쌍한 노인들도 많아요. 우리도 남을 즐겁게 하고 제 2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었어도 절망 속에 살지 말자는 바람. 불쌍해 묻혀. 배품 악기에는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가. 축복해졌어요. 어린 시절 지금과 달리 말이 어눌했다는 할아버지. 그래서 늘 음악을 친구 삼아 지냈다는데 집안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한 채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은퇴할 때까지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고. 음악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런데 10여 년 전 목회 중이던 어느 날 뗄감으로 들어온 도마를 보고 도마 기타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다는데.
이게 바로 그때 만든 악기.